자, 육경주입니다. 자, 일요일 날에 배팅 강도 강배팅으로 올리는 자, A급 승부처로 접수하겠습니다. 자, 욕심 같아서는 오늘 일요일 날에 아주 초반에 좀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. 4경주는 배당이 무조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승부를 한번 들이대보는데, 만약에 적중이 나왔다. 그러면 이제 육경주에 자, 원금 빼고 돈나 이기신 자금의 한 20% 30%는 자, 이번 제 6경주를 통해서 또 한번 배당을 때려보면 4, 5, 6경주 이 3개 경주로 그냥 상황이 끝난다라는 겁니다. 완전히 상황이 끝나죠, 초반에. 그래서 욕심 좀 갖는다라면 이렇게 좀 적중이 잘 나왔을 때 좀 가감함이 좀 팬들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특히 이제 경마라는 것이 뭐 다 맞힐 순 없어요. 하지만 제가 맞힐 수 있는 레이스는 대략적으로 압니다. 그것도 배당으로 때려먹을 수 있는 배당 승부를 선호하는 조기전설 김준이기 때문에 자, 이번 주 6경주에서는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A급 승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팬들 여러분들 군침이 돌죠? 저 또한도 지금도 군침이 돌고 있는데 자, 이번 1200m 레이스 자, 경마는요 이 전개 싸움도 아니고 랩타임 싸움도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경마를 새롭게 하시는 팬들 여러분들은 뭐 랩타임이 좋으면 그 경주마가 잘 뛰는지 알아요. 지금 대략적으로 볼게요. 자, 3번 가천 샤이닝이 1분 13초 5를 뛰었고요. 거기에 또 이 8번 와치 빌리지가 1200을 1분 15초 6을 뛰었고 거기에 또 이 9번 오플리블 라이스타가 1분 16초 3을 뛰었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센 줄 알아요. 랩타임이 빠르다 보니까. 하지만 랩타임이 좋다고 해서 경마가 1, 2등이 갈려지는 게임이 아닙니다.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들어가겠고요. 여기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팬들 여러분들과의 약속인데요. 3번 가천사잉이 배팅권의 축이 아니고요. 8번 이 와치빌리지가 또 요게 배팅권의 축이 아니고요. 문세영 기수가. 9번도 축이 아닙니다. 그러면 우리는 축막감을 새로이 조교장에서 너무나 완벽한 제가 이제 우리가 갈리마가 한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인기마 깨버리고 입상권 한 자리에 올라오면 이번 6경주 A급 승부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? 무조건 터지죠. 배당은 잡을 찬스가 온 거예요. 이런 찬스에서 어떻게 고배당을 잡아내는지. 자, 맘 같아서는 만 원이면 한번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배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초반에 승부가요. 그 이번 제 6경주에서는 팬들 여러분들과 조기전설 김준이야 이 동감된 마음 속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한구라로 보답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배당 승부는 이렇게 인기마가 몰락이 될 때 항상 터진다라는 거 제가 좀 화이팅을 힘차게 당일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